자, 일단은 요거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로, 자, 이거를 다 끄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가, 단축키를 걸어놓을 거예요. 런에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assign 쇼트컷에다가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거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동시에 누른 다음에 R 함께 R 런.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알트를 동시에 누르고 R 누르면 알아서 실행이 되겠죠. 자, 상태에서 F4키 누르면 실행이 되는데, 자, 여기다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이게 어떤 쿼리가 실행됐을까요? 아마 제 예상에는 이런 쿼리가 실행이 됐겠죠? 이런 쿼리가 실행이 됐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이제 보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실행된 쿼리가 뭔지. 그렇게 보고 싶으면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JPA의 properties에 여기서 요거를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하시면 정확하게 어디냐, 여기 run 있죠, run. 우클릭해서 close 할게요. 이 상태에서 F4키 누르면은 여기에 뭐가 뜨냐면은 이렇게 뜹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실행된 쿼리가 떠요. 얘가 실행이 된 거예요. 되게 좀 이상해 보이긴 하죠? 네. 여기다가 요 물음표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우리가 입력했던 그0 같은 0, 1, 2 이런 게 들어가겠죠? 실행해 보면은 잘 됩니다. 얘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요. 쿼리를. 아무튼. 네. 근데 얘를 좀더 예쁘게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거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도 검색해보니까 안 거예요. 네, 스프링부트 이렇게 하면 검색하면 나옵니다. 포맷까지 해보고서 다시 F4키 누르면 이번 어떻게 나오냐? 이번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좀더 자세한 또 추가적인 설명인 거예요. use SQL 코멘트 이거는 해주면 실질적으로 실행이 어떻게 되냐? 지금은 딱히 바뀌는 게 없는데 나중에 이거는 뭐 그냥 세 개 다 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정한 상황에서 좀더 자세한 정보를 나오게 해줍니다. 요거. 실행되는 퀄임은 어떻게 할까요? 을 콘솔에 출력. 제이피에이가 실행하는 SQL을 콘솔에 기록 출력.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잖아요. 알고 싶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로깅. 이거 하기 전에 이것도 하나 하시죠. 얘도 이렇게 걸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볼게요. 이거 하기 전에 아니다 이거는 쿼리를 나눠야겠다. 나눠야겠다. 이거 그 영상을 나눌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네.